자, 부스터 75번 봅시다. 자, 얘는 주제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때 평소와는 다른 약간 다른 뭔가 변화를 보인다. 그 변화가 굉장히 미묘해서 알아채기 힘드니까 잘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 주제예요. 당신은 pay close,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되는데 have to 들어가 뭐뭐 해야 돼. must가 빠져서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임을 알 수가 있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일반적인 패턴에, 정상적인 패턴에. In order to 뭐더라? 뭐뭐 하기 위해. 동의어는 so as to 동사원이고 똑같아요. 알아채기 위해 deviation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요게 벗어나는 거를 말해요. 일탈하는 거, 벗어나는 거. is 위에 있는 일반적인 패턴. 그 일반적인 패턴으로부터 뭔가 벗어나는 것을 알아채기 위해서 관심을 면밀히 기울여야 된다. 바로 he or she는 요거는 이제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영어는 항상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두 성별을 다 말을 해요.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당사자가 이렇게 당사자가 하시면 돼요. 그 당사자가 lie 거짓말을 할때잘 관찰해야 된다. 질문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얘기야. 거짓말할 때 패턴에서 벗어나는 미묘한 뭔가 있으니까 그거 너가 잘 관찰해야 된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 자, 가끔씩 그 변화, variation 변화고요. 그 변화는 is, 자, subtle 이라는 건 미묘한이라는 뜻이고 잡아내기 힘든 person은 정지에 있는 걸 말해요. 요 as가 들어가서 뒤에 것만큼 정지 상태만큼이나 미묘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에 있으면은 뭔가 변화되는 거 알아채기가 신이 어렵니? 정지에 있는 거는 변화되는 거 알아채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지. 변화 자체가 없잖아. 그지? 그거만큼이나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변하는 상태가 정도가 아주 미미하게 조금밖에 안 변하기 때문에 그거 잡아내려면 진짜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정지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약간 움직인다. 약간 뭔가 변화가 된다. 뭐 눈썹을 살짝 건다든지 이런 거. 자, 다른 경우에 그러한 변화는 obvious 명백하기도 하고 abrupt 되게 갑작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아주 조금 변하는, 거의 안 변하듯이 조금 변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전 최근에 봤는데 어떤 뉴스 인터뷰는 acquaintance라고 하고요. 지인. 지인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의 뉴스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뉴스 인터뷰를 했나 봐, 어디서. 그리고 이제 그뭐 TV는 어디로 나온 걸 봤나 봐. 자, 이 후는 관계대명사고요. 다시 보셔야 될 게. 일단 이 지인이라는 건 적어놨듯이 사람이라는 선행사거든. 위치가 아니라 후가 와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사 뒤에 동사가 지금 두개 나오죠? 이때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우리가 요 삽입이래요, 삽입.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certain 뜻이 뭐지? certain, 확신하는. 내가 확신하게 once going to,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내가 확신하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 했던 거짓말을 할 거라고 확신했던 어떤 지인과의 뉴스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TV에 나갔어. 인터뷰를 해. 아, 저렇게 저거 거짓말할 거야. 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내가 생각했던 인터뷰를 봤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짓말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하냐면 a few와 a little 차이는 뭐라고? 둘다 조금이라는 뜻인데 어퓨는 셀수 있는 거에 쓰고 얼리는 셀수 없는 거에 쓰죠. S가 붙어도 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Sensitive는 민감한 이런 뜻이고 밑에 저거는 Sensory는 이거는 감각적인 이런 뜻이에요. 어울리지 않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것 같다며 민감한 주제가 많죠. 민감한 주제, 민감한 문제들, 특히나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받고 그리고 라이가 이게 보세요. 원래 이게 she lied가 맞는데 요거 직접 그녀도 거짓말했다. 여기서 강조의 두 지나치가 변치 그지? 강조의 두는 어떻게 한다? she 하고 앞에다가 did를 쓰고 뒤에 동사원형 써서 그녀는 정말로 거짓말을 했다. 동사를 강조할 때 앞에 두를 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원래 요 순서죠.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왜 그러냐면 목적어를 더 강조해주고 싶을 때. 딴게 아니라 거짓말을 심지어 진짜 거짓말을 이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문장 앞으로 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치란 걸 배웠지, 그지?
내가 원하는 거 앞에 땡기면 주어동사지 바꿔주죠. 그죠? 근데 이 목적어라는 게 앞에 가서 도치가 될 땐, 앞에 가서 될땐 도치를 안 시키고 목적어만 앞으로 띵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정확하죠? 거짓말을 그녀는 정말로 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원서가 되면 안 됩니다. 강조에 뒤에서 디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순서가 거짓말을 그녀가 정말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뒤리는 뒤에 뭐가 온다고? 명사의 덩어리를 묶이는 거라고. while 뒤에 뭐가 오고? 주어동사가 온 거기 때문에 여기 쓸 수가 없고, 대부분의 그녀의 인터뷰 통화에 그녀는 침착했고, direct, 원래 뜻이 뭐예요, direct 이거? 직접적이라는 뜻이거든. 직접적인, 바로바로 가는 이런 뜻이거든. 성격을 말하기 때문에 솔직함이네요. 되게 솔직했어요. 그 다음. 자,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거짓말을 안 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start 뒤에는, 저 line 용어는 아까 나왔던 line ing고요. start 뒤에는 ing도 되지만 이것도 정하세요. 투부정사로 바꿔도 문법상 맞습니다. start는 둘다올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녀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매너, 태도 혹은 방식이 dramatically 뭐지 뭐? 급격하게란 부사고요. 바뀌었다는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급격하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미미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녀는 through 뭔가 던졌는데 through back이니까 뒤를 젖혔다가 돼요. 그녀의 머리를 뒤를 젖히고 이렇게 거짓말할 때 이런 습관이 있는 여잔가 봐. 동사 2예요. disbelief 뭐지 이거? 불신의 웃음을 지었고 뭐 웃을 때 이제 그냥 활짝 웃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한쪽 입꼬리를 올리면서 불신의 웃음을 지었고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는데 어떻게? back and forth 앞 뒤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람이 보기엔 모르지만 이 변화에 대한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아 얘는 지금 이동작을 하면서 말할 때는 거짓말을 한 거구나 라고 요 필자는 알아봤다 이런 얘기예요. 나처럼 잘 감지해라. 자, 대디아 진주어라서 가주인 해석 안 하고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질문들이 deal with는 당연히 deal with의 과거고 deal with 뜻이 뭐지?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는 뜻이고 요 동의어가 후에 몇개 있죠? cope with 그다음 manage 그리고 address 등이 있어요. 무엇을 잘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진짜입니다. 그 질문들이 다루고 있다는 거 매우 personal과 개인적이네요.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있다는 거 그거 진실이죠. 밑에 지금 personnel이라는 단어는 요거는 직원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자, 그 질문들 되게 개인적인 건 맞죠. 그러나 I have found 현재 완료죠. 저는 테디아를 쭉 발견을 해왔습니다. 인지적으로 일반적으로 no matter how는 자, 한 단어로는 however로 바꿀 수가 있고 이 however는 콤마가 없이 쓰인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돼요. 아무리 터치가 이게 민감한이라는 뜻이죠. 민감한 아무리 민감하더라도 뭐가 바로 the question이 주어고 is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질문이 개인적인 그 질문이 아무리 민감한 질문이긴 했는데 그녀가 받아들이기 인터뷰 내가 아는 그 지인이 민감한 질문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게 질문이 민감하더라도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당사자의 태도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아니면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잖아. 아, 그거 질문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느라 머리를 뒤로 젖히고 막 웃음을 그런 게 아니라 그거 개인적으로 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이니까 그런 동작을 보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 진실을 말하면서 질문 자체가 좀 약간 민감한 상황이니까 좀 다른 동작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까 봐 그거에 대한 자기 또 이제 그 서포트를 또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아무리 민감한 질문이더라도 그게 자기가 진짜를 말하고 있으면 그런 동작은 안 나온다. 민감한 질문이고 아닌 걸 떠나서 자기 말하는 사람 자체가 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동작이 나오는 거다. 평상시와는 다른.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말할 때 오른손만 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오른손만 쓰는 사람. 나한테 이제 뭐 되게 민감한 질문. 당신은 한 달에 얼마 법니까? 이런 거 되게 대답이 곤란하잖아, 그치? 근데 물어볼 때 내가 진짜를 말하고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대답에 아무리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고를 떠나죠. 당신 얼마 번 했을 때 갑자기 내가 오른손만 쓰던 사람 왼손으로 이렇게 뭐다? 내가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표시가 된다고 이게.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냐? 상관이 없다 이건. 진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 76번으로 갑시다. 자, 우리는 눈을 가지고 소리를 듣잖아. 그거지, 그지? 소리를 들을 때 당연히 뭘 이용해요? 귀를 가지고 하는데 얘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 그러나 때때로 자, 이선 비인칭조고요. 해석 안 하고요. 거의 쓰임은 보이다고. 동의어는 자보세요. look과 appear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다라는 단어. 거의 보이는데 as if 뜻이 뭐지?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그럼 봐봐. 마치 우리가 자, 그러다가 나왔어. 귀를 가지고 듣지 않는데 그러나 때때로 거의 어떻게 보여? 마치 우리가 귀를 가지고 듣는 걸로 보인다가 원래 문장이겠지, 그지? 근데 앞에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건 생략을 해요. 생략할 때 근데 생략하거나 바꿔줄 때이 hear라는 건 무슨 동사? 듣다라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누구로 받아준다? do로 받아줍니다. 비동사가 나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없잖아. 자, 근데 여기 질문의 주제예요. 질문의 주제. 우리는 특히 이해가 안 가지만 뭐다? 귀로 눈을 가지고 듣는 경우가 있다가 질문해 주세요. 이상한 소리네. 왜 그럴까 이게? 자, 환경 에이전시는 이제 뭐 기관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환경청 공무 어피셜 공무원이에요. 환경청 공무원이 이야기하는데 서프라이징은 뭐라 그랬지? 감정 동사의 ing가 돼서 되면 뜻이 뭐라고요? 놀라움을 일으키는 그죠? 일으키는 사건이고 놀라움을 일으키는 사건이 맞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놀라움을 일으키는 사건을 말해줍니다.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는 살았던 사람인데 아파트 건물에 close 가까운 어디? 바로 busy state highway 되게 번잡한 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는 주 고속도로 지금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되게 시끄럽겠지, 그지? 자,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겠지 지금? 바로 눈을 가지고 듣는 행위를 뒤에서 하겠죠. 자, 봅시다. 그 가족 아파트에 산 가족들이 월 메이드는 만들어졌다는 게 제작되었다가 아니지, 그지? 이렇게 돼요.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제작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가족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고? 뒤에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되거든. miserable 뜻은 비참한, 비극적, 끔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는 이 were made 주어가 그 가족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때 뒤에는 앞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가족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지? 가족들이란 건 품사가 주어기 때문에 품사 항상 명사죠. 누가 가야 돼 뒤에?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한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해석으로는 되게 비참하게 되었다. 부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문법상으로 형용사가 들어가요. 주의하셔야 돼. 가족들은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소음에 의해서. 그리고 가족들은 불평을 했는데 시 정부니까 시청에다가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 컴플레인을 받은 시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들이 갔는데 주 캐피털이 원래 수도거든요. 주 의회예요. 왜주 의회가 되냐면 공무원들이 뭔가 공무원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거고 주민의 불평을 들어준 거지. 그러면 이 소음 아파트 소음과 관련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해당 주가 있죠, 그죠? 주의 법령이라는 게 있잖아. 주에서 뭔가 허가해주고 뭘 세워주고 허락을 해줘야 돼. 주에서 그래서 요 주의회에서 돈도 나가야 돼, 공무원들에게. 그래야 공무원들이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권한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회로 찾아간 거야.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 이해됐니, 이거? 어? 나 동사무소 갔더니 주민센터 갔더니 주민센터에 갔더니 자기들이 해결 못해서 어디로 간 거야? 구청이나 시청으로 찾아간 거야. 자, 계속해서 찾아갔는데 목적은 to ask,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자, 무엇을 요구했냐? 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지. 자, 바로 that 이하를 요구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이거 중요합니다. be가 틀린 거 같지, 그지? 비동사 was가 돼야 될것 같잖아, 그죠? 왜 be가 되고 was는 오히려 틀리냐? 앞에 그 동사가 뭐였죠? to ask 앞에 지금이지. that 이하를 요구하기 위해서 ask 적어볼까? 요구하다라는 동사는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는 뜻이 자연스럽게 되거든. 요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해야 한다. ask의 뜻 자체가
접촉사 대신 되었을 때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라고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ask 자체가 이미 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해당하는 제가 적어놨는데 something 뒤에 should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should가 있었는데 앞에 ask에서 이미 해야 한다는 의무의 느낌이 들어갔지, 그지? 영어는 뭘 지른다고? 반복을 지른다고. 그래서 뒤에 있는 should는 생략을 추가합니다. 항상 생략을 해요. 문제는 should는 무슨 동사? 조동사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동사 원형이 되어야 되니까 was가 아니라 이 be done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거? 그래서 앞에 ask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be가 와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was가 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should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quiet 뜨지 마 지금. 형용사로 quiet, be quiet 뜨지 마요. 조용하다는 뜻이고 동사로는 누구를 조용하게 만드는 뜻이야. 그래서 그 고속도로 소음에 대해서 소음을 좀 조용히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가 행해져야 된다. 그 다음 보시면 요 데이를 제가 처음에 주 의회 사람이라 봤다가 바꿨어요. 다시 보니 시 공무원들이 맞고요. 왜냐면 뒤에 동사 때문에 요 were put off 있죠. 여기서 put off만 따로 떼볼까? 동사 원형이 요게 지금 수동태로 바뀐 거거든. 동사 원형 put off는 엇멋을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이야. put off는 미루다, 연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were put off로 바뀌었기 때문에 밑에 발뺌하기만 했다고 아예 의역을 했는데 이렇게 가지 말자. 우리 가지 말고 were put off는 그래서 뭐지건 미뤄졌다 이런 뜻이라고. were put off는 PP예요. 미뤄졌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대의는 미뤄지게 되고 연기되게 된 대상은 주의회가 아니라 누구? 찾아간 시청 공무원들이 되겠죠. 저 입에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요 대인은 시 공무원들로 보자. 뭐 해달라고 찾아간 공무원들. 자, 마침내 그시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plant가 동사로 뭐지? plant 뭐야? 동사로 심다요. 공무원들을 심었는데 한 줄에 나무들을 심었는데 아파트 건물 앞에다가 자, 그 나무들은 만들었는데 중요한 걸 보세요. 자, 이 지문의 주제가 뭐지? 눈을 가지고 듣는다는 게 지문의 주제죠, 그죠? 전체 내용이 뭐냐면 뭔가 소리를 줄이려는 노력은 사실상은 못해. 소리는 못 줄여. 근데 이제 여기 나무를 심었던 나무의 효과가 뭐냐면 도로가 아파트에서 딱 창밖을 바라봤을 때 도로가 안 보이게 가려버리거든. 그러면 눈에서 안 보이는 거거든. 소리는 그대로 나거든. 소리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나무 앞에 그 도로의 꼬라지를, 차량의 꼬라지를 안 보게 해줄 뿐. 이해됐니? 근데 뒤에 보면 주민의 불평이 줄어들어. 이거 뭐야?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착각을 해버린 거야? 바로 눈을 가지고 들은 거지, 그지?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귀에 소음도 안 들린다고 착각이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렇게 주민의 주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전체 흐름상 Hardened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Significant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뭐냐? Hardened 뭐지 이거? 그때 배웠죠? 거의 엄마하지 않다는 부정이라고 자체가. 자 그렇게 심은 나무들은 거의 어떠한 차이점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소음의 양에 있어서는 말이죠. 별 차이 없어 소음의 양은. 자 양은 소음의 양은 차이가 없었지만 그 나무들은 강조의 조예요. 또 진짜로 정말로 얘는 동사 원형이 되어야 돼. block 뭐다? 막다, 차단하다. 정말로 차단해 주긴 했는데 고속도로의 뷰, 광경, 전망을 정말로 막아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볼 자체가 안 보였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뒤에 there were 있었는데 few 보세요. few는 뭐라고? 아까 a few는 조금의 어가 떨어진 뭐라고 하면 거의 없는 이란 부정이라고. 뒤에 s가 붙었죠. 또셀수 있다는 개념. 거의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 건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결론이 뭐다? 마치 우리는 때때로 뭐 한다? 눈을 가지고 듣는다. 이런 얘기. 눈을 가지고 듣게 된다. 그래서 그 주제가 이어지려면 위에 아까 말했듯이 요게 hardly가 부정의 뜻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지? significant라는 이거 significant 뜻이 뭐니 이건? 상당한이라 상당한. 상당한 차이점을 만들어냈다가 되면 나무가 소음을 막아버릴 때 이렇게 되거든. 나무는 소음을 막지 못해서 광경을 사라지게 만들었지. 그래서 요게 significant가 되면 흐름상 어색한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77번.
자, 우리는 종종 보내는데, 우리 어린 시절을 자, spend 시간하고 뒤에 반드시 전치사 on이 있는데 생략이래요, 주로.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가 맞고 투부정사 틀립니다. 자, 우린 종종 보내요. 우리 어린 시절을 바로 시험하면서 우리의 physical limits, 신체적 한계를 말이죠. by 전치사 뒤에 또 동명사 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팀 스포츠를 함으로써 이게 아직 질문의 주제는 아니에요. 어릴 땐 여름 지구 나처럼 농구 축구 많이 하죠, 그죠? 성인들이 뭐 조기 축구회가 있긴 하지만 성인들이 주로 나 같은 사람이 일요일만 막뭐 오후에 막 예를 들어 직장 끝나고 나서 오늘 같은 날 수업 끝나고 내가 막 농구하니 친구랑 그런 거잘안 하죠. 왜 그럴까? 다칠까 봐 몸에 무리가 갈까 봐 단체 스포츠를 안 해요, 성인들은. 그러면서 그러면 스포츠를 아예 안 하냐? 그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 하지, 볼링 같은 거 몸에 무리 없죠. 골프 이런 거 하지, 그지? 낚시 같은 거 하죠. 누구 혼자 하는 스포츠 합니다. 몸에 대한 압박이나 그런 게 많이 없는 스포츠로 성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바뀌게 된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자, 그걸 확인해 보자. 자, 우리가 될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될때 우리는 자, 요거 꼭 외우세요. go so far as to 동사원형이고 요건 좀 어려워. 뭐뭐 하기까지 하다는 거. 오늘 그 아까 나눠드린 단어의 뒤에 다 정리돼 있어요. 자, 우리 그 뒤에 반드시 go so far as 하고 반드시 투부정사 와야 돼. Go so far as to라고 외워주시고 engage 참여하다요. 우리는 고딩 때 참여하기까지 하는데 두 개나 세 개의 팀 스포츠 말이죠. 앞에서 우리는 고딩 때 그렇게 스포츠를 많이 한다라고 결과를 말했지, 현상을. 그럼 그 뒤에 뭘 밝혀야 돼요? 원인을 밝혀야 돼요. That's because는 원인은 주어가 동사 해서다라는 표현이고 That's why는 정반대입니다. 얘는 그 결과 주어가 동사 하다는 뜻이에요. 자, 누가 뭐가 더 어린지 볼까요? 스포츠에 어릴 때 많이 참여해. 원인을 밝혀.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충분한 신체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참여해요. 그 원인을 밝히는 게 맞죠? 이제 그래서 원인으로 가고 이거 지금의 충실 고3이 3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는 올해 1학기 때 고3 중간고사에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시험이 됐어요. 어떤 쌤이 잘 기억하세요. That's because, that's why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원인은 주어가 동사에서다.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충실의 요 문제를 좋아하는 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두개 차이. 자, by the time은 뭐가 뭐할 무렵에 이런 뜻이고. 자, 우리가 which는 뒤에 전체 다 아무것도 안 써요. 자, however가 중간에 있지만 요 연결어는 항상 문장의 처음에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뭐뭐 후드가 붙으면 후드는 뭐뭐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어른 시절에 도달을 무렵에 few가 떠났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부정으로 가셔도 돼요. 아니면 very가 앞에 수식할 때 그냥 긍정으로 얻어도 되고 우리 중에 아주 많은 숫자가 혹은 거의 없는 숫자가 can compete 경쟁하게 됩니다. elite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발음은 elite라고 우리는 elite라고 읽죠, 그죠? 최고의,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몇명안 돼요. Even though는 뜻이 맞아? 비록 주어가 동사하더라 접속사고 despite 뭐라고? 뒤에 명사가 오는 전치사예요.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despite 안 돼요. 자, 뭐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우리가 여전히 enjoy 뒤에 반드시 동명사가 씁니다. 절반 이상의 우리가 여전히 스포츠 하는 것을 즐기긴 즐기지만 그래도 나이가 든 어른 무렵에 됐을 때그 최고 수준에서 경쟁을 할수 있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몇명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스포츠를 잘 하지 않더라. 그 이유가 이제 밑에 나오고 또 하나. 자, 요거냐 요거냐 물어보는 건 주어가 단순히 복수니 물어보는 거예요. have는 적으세요. 주어가 될수 없음이라 적으시고 주어는 뭐냐? 뒤에 있는 오브네이트 명사가 주어입니다. 어스는 복수이기 때문에 주어는 단수가 돼요. 해프를 주어로 보고 단수 주어 다니면 안 돼요. 자, that is 뜻이 뭐지? that is 즉 다시 말해 앞과 뒤의 내용이 똑같을 때 말이에요. 자, that is 동의어 적으세요. in 이것도 지금 적고 이따 정리해놨거든. 적으면서 외우시고 이따 외워 보시고 이는 원사하고 so to speak. namely, as it were 등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as it were 뭐라 쓴 거야? as it were 다 같은 표현.
앞과 뒤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때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기야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as에서 또 난다 그지? 뒤에 거 used 먼저 하자. used to는 뜻이 뭐야?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야. 근데 비가 와서 비동사가 뭐뭐 이곤 했다 정도 문자라고. 이 뒤에 생략된 건 앞에 이거 있죠. physically strong 있죠. 요게 뒤에 physically strong이 나와서 반복되어서 그대로 생략을 한 거야. 중요한 건 자, strong 있지. 강한 이런 형용사죠. 형용사 앞에는 동사가 항상 두가 와야 돼, 비동사가 와야 돼. 형용사 앞에. 비동사죠, 그지? I am 흐려 왔잖아. 그래서 요것 때문에 비동사 왔죠? 여기도 여기에 생략된 거거든?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남아있어, 정상에. 두가 오면 절대 안 되고. 자, 우리가 신체적으로 옛날에 강했던 만큼, 신체적으로 지금은 강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좀 몸이 약해진다는 걸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멀리, 이동하는데 뭐로부터 멀리 이렇게 돼요. 뭐로부터? From A로부터 멀리 가서, toward가 뭐지 이게? 어디 어디 방향으로, 어디 어디 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A로부터 멀어져서 B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크게 연결돼요. A에서 B로 옮겨가게 된다. 자, 우리가 어디로? 바로 팀 스포츠에서. 이팀 스포츠는 require가 뭐지? 동사원형 요구하다를 뜻이에요. 요구하는 스포츠지, ing죠. 그다음 단어는 따라해볼까? collision. 따라서 collision. 충돌이었죠. 충돌을 요구하는 팀 스포츠에서부터. such as 예를 들어 미식축구, 축구도 아니면 농구 같은 거에서부터 어디로? 어디를 향해서 어디 쪽으로? 스포츠 쪽으로. 어떤 스포츠냐면 offer 동사로 뭐죠? offer 제공하다. 제공하는 스포츠인데 1번과 2번을. 신체적 injury는 부상이라는 뜻이야. 신체적 부상의 위험을 더 적은 걸 제공하고 그리고 less가 생략된 거예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도 있지만 여기서 스트레스는 뭐냐면 압박 정도. 압박 정도. 몸에다 더 적은 압박을 주는 그러한 스포츠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요게 지문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문의 주제. 이 지문의 주제. 그러니까는 몸이 성인이 되면서 몸이 좀 약해지면서 덜 튼튼해지면서 부상의 위험이 없는 개인 스포츠로 가게 된다. 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term 보시면 돌린 방향이나 시선을 돌린다는데 그 뒤에 to 있죠. 요게 어디, 로라는 뜻으로 여기 전체사라고 적어놓죠, 전체사. 그래서 요 뒤에 반드시 ing가 돼야 됩니다. 이쪽은 총동사 아니에요? 어디로 방향을 돌린다, 몸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 자기 해석 이처럼 존재하는 건 전체사예요. 뒤에 반드시 ing가 돼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스포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thus는 그럼으로 따라서 팀 스포츠는 become harder 더 어려워지게 돼요. 조직하기가 구성하기가 성인의 세계에서는 자 그럼으로 따라서 동의어를 정리해 볼까요? 동의어 일단 가장 쉬운 건 therefore 그 다음에 as a result 정도가 있고 좀 어려운 게 consequently가 있어요. 그거 따라주세요. 그럼으로 따라서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hence라는 것도 같이 바꿔 쓸수 있다. 그럼으로 따라서. 그럼 성인들은 몸이 덜 튼튼해지기 때문에 다체 스포츠에서 개인 스포츠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자, 78번. 101 나왔을 때 교과서 문법이었죠?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나온다. 뭐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는 항상 앞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단수가 된다. 동사, 이즈가 맞다. 이렇게 세트. 가장 잠재적으로, 생산성 있는 흐름들, 유행들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육에서 바로 집중하는 것인데, 인터라는 건 뭐라고요? 인터는 between이라는 뜻이라고 서로서로, 두 개, 뭐, 세 개가 되는 게, 비트. 서로서로인데, discipline 이란 게 뭐예요? discipline 이란 단어가, 요까지 돼서 이렇게 되면 명사가 돼요, discipline. 요까지 되면 명사, discipline. 요게, discipline 혹시 표현 아니? discipline. 뭐라니? 너왜 공부 안 해? 해야지. 단어 시험 남아서 봐. 이게 discipline이야. 훈육. 몸으로 따지면 훈련.
훈계, 혼내는 거, 잘하라고.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요게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학문. 학문. 연마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disciplinary란 건 갈고 닦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disciplinary라는 건 형용사로 학문이라는 뜻이고, intercompetency, 그래서 둘 이상의 학문 분야에 걸치는 이라고 어렵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둘 이상의, 그러니까 학문을 짬뽕한다 이런 얘기예요. 학문을 짬뽕하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땡땡, 요 뭐라고? 영어에서 항상 인권이라고.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interdisciplinary study냐? 바로 수학을 가르치는 건데, 왜 수학을 가르치냐면, 수학이 apply to가 뜻이 뭐지? 어디에? 적용되다는 뜻이에요. 수학이 과학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는 거가, 수학을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배우고 도형을 배우다 보면, 뭐 과학적인 부분에 이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는 거. 수학과 과학 두 개를 짬뽕 시킨 거잖아. 그죠? 이런 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relate 동사로 가죠. 뭐뭐를 관련시키다요. 관련시키, 연관시키는 건데, 다양한 인문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리학과 철학을 연결시켜서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 다른 혹은 비슷한 두 가지 이상의 학문 분야를 합쳐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다. 자, 일단 뒤에 별 역점이 없으면 이게 지문의 주제가 될 수가 있고, 확인을 해보자. 지문의 주제가 왔는지. 자, 근데 여보세요. 여기서 앞에 저걸 한 얘기는 지금 사실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요게, 요 다음부터 지문의 주제가 돼요. 이것은 적용되는데 어디에서도? 미술 교육에서도 역시나 적용됩니다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얘 주제 이제 밑에 게 되는 거예요, 밑에 게. 주제가 뭐다? 바로? 미술을, 다른 학문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미술을 갖다가 잘 적용시켜야 된다. 미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다? 미술을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다는 얘기예요. 자, either는 뭐라고? 또한 역시인데 얘는 어디에서만? 부정문에서만 또한 역시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긍정문이기 때문에 평소문이라서 to를 쓰셔야 돼. 자, trivial이라는 게 사소한이고요. noisy는 뭐뭐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을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remove 뜻이 뭐지? remove, 제거하는. 그리고 미술을 제거한다면, 핵심으로부터, 주류 교육의 핵심으로부터 미술을 빼버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미술이 중요하지 않다고 수업을 안 하게 돼버리면, not only a 뜻이 뭐죠? a뿐만 아니라, 그치, also 생략돼요. b다. 우리는 deny 보세요. deny가 아니라 deny고, 뜻이 뭐냐면, 부인하다, 부정하다인데, 제가 적어놨죠? 누구에게 뭣뭇을 부인해버리다, 이렇게 돼요. 없다고 해버린다. 우리가 미술을 빼게 되면, 우리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완전한 access는 뭐죠? 접근이에요. 미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아예 부인해버릴 뿐만 아니라, 밑에 assess는, 요거는 품사도 동사고, 평가하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완전한 접근을 부인해 버릴 뿐만 아니라 어디로의 to, 어디로의 부인이냐. 기획과 먼저 보자. 원어부기 때문에 또 복수명사예요. 바로 가장 프로파운드 심오한, 인류의 가장 심오한 경험들 중에 하나에 대한 접근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심한 경험이란 뭐냐면 인간이 원래 제일 처음 생각한 게 뭐야? 동굴에 말 이전에 동굴에 벽화 그리는 거잖아. 인류의 거의 최초 기술이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여러 가지 뭐 초상화서부터 무성화서부터 굉장히 역사급장한 심오한 게 있잖아. 그거를 그냥 부인해 버렸던 건 아니라. 또한 우리는 놓쳐요. 셀수 없이 많은 기회들도 놓치게 됩니다. 바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 학생들의 grasp이란 게 이해력이 있는 이해력. 학생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기회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다른 과목들에 대한 이해 없이. As well이 위에 있는 to와 마찬가지로 문장 끝에 썼을 때 또한 역시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역시.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되고. 자, moreover 뜻이 뭐지? 더욱이. 게다가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 요게 지문의 주제예요. 지금. 요게. 지금 한 문장. 바로 전 문장. 바로 전 문장. 여기서부터까지 지문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반드시 뭘 가르쳐야 된다? 미술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자, 게다가 우리는 또 나왔어요. 부인하는데 학생들에게 그 접근을 부인해 버리는데 extremely 엄청나게 부사고요.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돼요.
엄청나게 유용한 종류의 훈련에 대한 접근도 부인해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생산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접근권도 학생들에게 있어서 부인을 해버리게 됩니다. 애들이 이걸 못 가져가. 자, 우리는 should not do죠. 우리는 또한 고려해야 되는데 대리하를 더 플러스 비교급의 뜻은 뭐더라?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가 동사 주어가 동사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걸 맞춰서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legitimate, 위정어, legitimate이라는 게 여기 합법적이냐는 형용사고 밑에 부사예요, 합법적으로. 왜 부사가 오냐? 이것도 단어 어렵냐? 위, 요게 짠 어타라는 뜻이야. 옷감 같은 거 짜는 거 위버려, 위. 짠 어타라는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자리고. 자, 그럼 해보자. 우리가 더 많이, 더욱더 합법적으로 예술을 짜 넣을수록. 어디 안에다가? fabric, 요게 원래 천, 옷감의 천이죠, 천. 그걸 패브릭이라고 해. 근데 천이란 게 실이 잘 구조화되고 조직된 거 아니야. 그래서 구조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다시. 더욱더 합법적으로 우리가 미술을 짜 넣을수록, 뭐, 제대로 일반적인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 일반적 교과 과정의 구조 속에, 조직 속에 잘짜 넣을수록, the better, 더잘 이렇게 돼요.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중요한 역할을. 미술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문화 속에서. 요것도 지문의 주제가 될수 있어요. 주제 되게 많네, 그지? 요거는 주제, 위에 거 주제를 다시 한번 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자기 생각을 내비친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여기 있죠? The better 자리에 the well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the plus 비교급으로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the plus 비교급으로 써줘라. 지금 강조하는 단어들은 다 정리해놨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또 외워갖고 오세요. 일단 부스터 단어부터 돼야 돼. 잠깐만 찾다가 두 개만 외워보자.